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8월 12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경우 오늘 0.16%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140억가량 매도, 기관이 2천억가량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자, 코스닥의 경우는 0.06%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60억가량 매수, 800억가량 매도하는 좀 양대 증시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하루였어요. 전일 미국 증시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죠. PPI가 굉장히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일 CPI가 발표된 내용,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조금 계속 하락에 대한 내용을 보이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뭐 전월 대비해가지고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물가가 고점을 지났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더욱 나오고 있어요. 증시에도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 장 초반에 이 내용을 가지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굉장한 강세를 보였는데 장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연준 고위 위원들의 입장이 조금 발표가 되었는데 그게 물가를 잡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 지금 당장 안심하기가 이르다. 이런 내용들을 표명을 하면서 증시가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을 해가지고 약보합 어제 그래서 미국 3대 증시가 좀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후 오늘 국내 증시도 뭐꼭 약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보합권에서 좀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증시가 분봉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오전 중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하방 압력들이 거세지나 싶었어요.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하방 압력들이 거세지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특별 사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뭐 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관련주들이 증시를 견인하는 내용도 어느 정도 있었고 이제 옵션 만기일, 어제가 국내 증시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 아직 최근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이 결정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 외국인의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증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무작정 이제 계속해서 방향성이 위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오른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상승을 했던 게 외국인의 유입이 됐던 게 이제 좀 환율의 안정적인 하락세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 전에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이제 줄어들고 물가 고점론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유입이 된 내용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 밝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 반등이 나왔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겠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8월 들어서 지금 아직 옵션 만기일을 지난 이후 방향성을 못 잡았다 보니까 좀 이제 숨 고르기. 그리고 이슈적으로도 연준에서 지표들이 좀 기대감이 있게 나왔는데 연준에서는 좀 상반된 입장을 내놨죠. 그래서 좀 관망 장세, 약간의 눌림이나 이 혼조세 현재 구간에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좀 이슈를 가진 테마들의 좀 순환매. 개별적인 내용을 가진 테마나 종목들의 순환매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나스닥이 저점 대비해 가지고 20%가량 올랐어요. 20%가량이면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미국 증시도 중요해요. 쭉 올라서 상승장을 만들 것이냐, 혹은 여기서 이제 또 최근 반등에 따른 눌림이 나올 것이냐. 그래서 좀 다음 주 기점에 대해서 추세가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악재의 민감도가 좀 낮아졌다라는 측면인 거고, 우려감이 있는 부분이다 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물가가 높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3분기, 4분기,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으면서 오늘의 좀 특징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업종,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내용이, 특별 사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조금 하락이 방어가 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들도 보였었고요. 뭐 DB 하이텍 이런 종목들도 오늘 5%가량 좀 5%가량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건설주들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그 주택 공급에 대한 로드맵 그 계획이 발표가 돼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래서 지금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뭐 건설주들이 대표적이죠. 현대건설 뭐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오늘 꽤나 강세를 보였고 에너지주들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S오일이라던가 뭐 GS 이런 정유주들 대표적인 정유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유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반등을 하고 이제 천연가스 가격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공급 대비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겠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저기 천연가스 사용을 줄여야 되나 이런 우려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상승을 했다고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반대로 하락한 업종은 게임주들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펄어비스, 뭐 NC소프트 이런 종목들 있는데 일단은 뭐 신작에 대한 우려가 그 지연이 신작이 지연되는 내용 아니면은 뭐 저기 실적이 안 나와서 떨어진 종목들도 있고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오늘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 좀 체크를 해봤고 다음 주에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월요일 8월 15일은 광복절 법정 공휴일 휴장입니다. 그리고 16일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날이기도 하고 삼성전자가 이 폴더풀 갤럭시 폴드 4죠 신제품을 사전 판매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7일 날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돼요. 일전에도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공개되고 증시가 팍 폭락한 적이 있었는데 회의록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각종 경제 지표들도 다음 주에 꽤나 좀 발표가 되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서서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감 증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좋은 연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